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챕터 2 Aeronautical Decision Making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Decision Making은 사실 중요하긴 한데, 처음에 프라이빗을 PPL 코스를 시작을 하면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성이 강조되진 않아요. 이게 왜냐면은 뭐 이유랄 것도 없습니다. 이거를 생각할 정신이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챕터 2는 뭐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나만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보면은 History of ADM. ADM 이렇게 나오죠. ADM이라고 하는 것이 For over 25 years, the importance of good pilot judgment or aeronautical decision making has been recognized as critical to the safe operation of aircraft as well as the accident avoidance. 이게 ADM이라는 게 점점점 이게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어요. 왜냐면은 그 비행기는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행기가 좋아진 만큼 사고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물론 비행기 기체에 따른 사고는 줄어들었지만은 사람의 실수에 따른 이 모든 그 챕터 2의 항목은 보면은 사실 휴먼 에러에 대한 것을 최대한으로 줄여보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ADM 중에 보면은 The airline industry motivated by the need to reduce accident caused by human factors developed the first training program based on improving ADM 이렇게 돼 있고, Crew resource management training for flight crew is focused on the effective use of all available source 이런 식으로 이게 이게 오래돼서 기억이 잘안 나는데, ADM 중에 가장 우리가 중점을 둬서 배우는 항목이 CRM입니다. ADM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Aeronautical Decision Making이라는 큰 제목, 가장 위에 있는 제목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Aeronautical Decision Making의 목적은 휴먼 에러를 줄이는 것이고, 이 휴먼 에러를 줄이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메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CRM입니다. 뭐, 다른 것도 있겠죠. 하지만, 특히나 에어라인 컴퍼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CRM이고요. 이 CRM 역시 또몇 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CRM만 잘 알면은 얘네들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비행의 페이스에 따른 사고율을 이제 보도록 할 텐데, 택시에서는 3.5%, 테이크업 이니셜 클라임에서 23.4%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클라임에서 많은 이게 이제 이니셜 클라임과 클라임은 약간 다른가 봐요. 이니셜 클라임은 테이크업 이후에 잠깐 동안에, 이게 가장 그 사고가 많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은 항공기의 엔진을 풀 파워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딱이 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엔진 관련된 사고는 이때 많이 일어납니다. 자동차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마력이 좀 줄어들었지만은 잘 나가는 자동차는 200마력 정도 되죠. 미국 차는 500마력 이런 거. 근데 얘는 뻥마력이에요, 뻥마력.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동차를 볼때뭐 최대 출력이 200마력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 200마력을 다 사용하는 순간이 있는가? 1년에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 풀악셀을 밟는다 하더라도 200마력이 다안 나옵니다. 이 200마력이 나오려고 하면은
굉장히 그 조건들이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고, 사실 마력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동차들이 중요하게 보는 뭐랄까 지표가 뭐가 있어요. 뭐 순간 가속력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토크 보죠, 토크. 요즘에는 그 토크를 자동차를 팔때더 많이 중점적으로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200마력을 다 쓰게 되면은 이 자동차는 얼마 버티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이거 이 200마력을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제 생각에 5분도 안될 거예요. 근데 비행기는 최대 출력을 사용을 해서 뜨는 순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의 기체가 그만큼 튼튼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크루즈 때는 오히려 안정적이죠. 많은 파워를 쓰긴 하지만 크루즈 때는 워낙 이 파워 체인지도 없고 또 기체도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기체에 무리가 가는 상태는 아니지만 이 크루즈라는 이 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워낙 큽니다. 이 나머지 것들을 모두 합한 시간보다 이 크루즈에서 쓰는 시간이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플라이 타임은 83% 이렇게 됐죠. 여기는 플라이 타임 15%, 플라이 타임 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고가 나는 부분이 이제 랜딩에서 많이 나고요. 이런 식으로 조심해야 되는 순간을 보면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이 부분은 사실은 기체 결함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비행기를 몰다가 이제 비행기를 몰다가 조종사가 잠이 드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빼고 얘와 얘 가장 중요한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씨 요거를 보시면은 ADM에 대해서 Health of Information for the Pilot to Learn 요거 한번 보시면은 뭐 좋겠지만 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FAA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많이 해놨어요. Risk Management라는 것도 있고 또 CRM이라는 것도 있고요. Hazard Risk 이런 식으로도 있고요.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 하나하나 채워드릴게요. 여기 보면 CRM 있죠. 그 다음에 CRM의 하부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게 낫겠다.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사실은 CRM 밑에 있거든요. Hazardous Attitude and Antidotes. CRM 이외에 우리가 Hazardous Attitude and Antidotes라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M 중에 두 번째 항목은 좀 전에 말씀드린 Hazardous Attitude and Antidotes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Hazardous Attitude and Antidotes라고 되어 있는데 위험한 자세와 그리고 Antidotes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백신 같은 거랄까요? 이렇게 처치약이거든요. 그래서 Five hazardous attitude가 있고 그거에 대한 antidotes가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don't tell me anti-authority 이런 거는 follow the rules, they are usually right 이런 식으로 impulsivity, do it quickly, not so fast, think first 이런 식으로 여기에 hazardous attitude가 있으면은 이게 엔티다츠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신이 비행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스스로 엔티닷을 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 이 레슨의 목적이에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매트릭스를 그려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여기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하나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CRM, Hazardous Attitude and Antidotes, Risk Management.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나올 Human Error 이런 거. 여기에 뭐 체크리스트도 넣죠, 뭐. 체크리스트.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까지 넣으면은 어느 정도 ADM에 대한 설명은 거의 다 됩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이걸 읽어보시면은 뭐 편한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리스크라는 것은 처음에 어세스를 먼저 해야 돼. 평가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리스크를 평가하는 도구가 이런 매트릭스예요. 요걸 통해서 리스크를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높은 리스크에 대해서 먼저 대비를 하는 거죠. 얘네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얘네들은 좀덜 대비하고 이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뼈대고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나중에 CFI 과정 하면은 더 자세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Mitigating Risk. 리스크를 줄인다는 의미인데 뭐 이런 방법을 써서 미티게이팅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체크리스트. Pave 체크리스트라고 있죠. Pave 체크리스트는 처음에 P, Pilot, A, Aircraft, V, Environment, Pave 체크리스트, E, External Pressure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나 자신을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Human Factors라는 것도 있고 Human Behavior라는 것도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비중 있게 공부하지는 않아요. 이게 5P 체크라는 체크리스트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쓰느냐는 뭐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톡이 자꾸 오네. 디시전 메이킹 모델 중에 보면은 팀 체크리스트 이런 것도 있고요. 케어 체크리스트 이런 거 새로 생겼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페이프 체크리스트. 이것들을 다 알아야 되느냐? 다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제목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 페이프 체크리스트는 유명하니까. 그렇죠. 3P 모델 이런 것도 있고요. Decide 모델 이런 것도 있습니다. Decide 모델은 조금 썼다가 그 다음에 잘안 쓰게 되는데, Decide 모델이 뭐야? 이러면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Detect, Estimate, Choose, Identify, Do, Evaluate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들은 뭐 크게 비중 있게 다룰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좋겠지만은 Situational Awarenes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위에서 봤던
CRM 안에 있어요. CRM. 그래서 이 ADM 이쪽을 공부를 하면은 그 중에 사실 CRM만 잘 알아도 우리가 뭐 거의 반 이상은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저도 이걸 다 읽어본 건 아니라서.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내용들은 너무나 이 학문적이고 약간 이론적인 내용이 많아요. 비행을 실제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눈앞에서 정말로 위험한 상황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학문적 이론적인 내용들로 이미 일어난 사고를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건 정말로 경험이 필요하고 빠른 순발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을 할 때 ADM에 관해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좀 빠른 반응과 그리고 유연함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이 좀 유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느리게 반응하지 말고 내가 생각한 것을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는 빠른 반응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빠른 반응을 하면은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또 다른 걸 시도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빠른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ADM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CRM 가장 중요하죠. 요거 이제 잘 알아두시고 자신의 이런 ADM 스킬을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에는 Constructions 챕터 3로 넘어갈게요.